13일 월요일입니다. 이 손혜원 얘기는 막 어저께 방송도 했지만 이 손혜원 씨의 이 태도가 아주 정말 어떤 국민들은 말이죠. 댓글에다 역겹다고 합니다. 역겹다고. 보기도 싫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지, 왜 정치한다고 이제 끄덕거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뭔가 자기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언론에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김건희 씨의 그 얼굴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 저분한테서 아주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 외모로 왈가왈부할 정도 되나 하면서 손혜원을 갖다가 겨냥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 외모를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있나? 뭐가요?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타인 외모를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소문 형식의 실무칠조 국민청원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객 조은산. 이 양반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성형 의혹을 제기했던 손혜원 전 의원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체 지는 얼마나 곱고 아름다우면 남의 귀한 얼굴을 SNS에 올려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려나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손혜원의 모습을 얼마나 자기 모습이 곱고 아름다우면 남의 귀한 얼굴을 SNS에 올려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려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조은사는 자신 블로그에다가 손전 의원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궁금해진 나는 급히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검색지를 해서 문제적인 두 인사의 용모를 접했다 이게. 두 인사가 누구냐면 그 댓글 달은 진혜원입니다. 진혜원 검사라는 사람인데 그분하고 둘이서 이제 저격을 했는데, 한 사람은 댓글로 저격을 하고, 이 손혜원의 댓글로, 손혜원 글에 댓글로 저격을 하고, 이 손혜원은 직접 저격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궁금해진 나는 급히 검색지를 해서 문제적인 두 인사의 용모를 접했는데, 견적도 안 나오는 고생대 생물들이 거기 있었다. 견적도 안 나오는. 그 얼굴들을 보니까 두 인사 용모를 접해 보니 견적도 안 나온 고생대 생물들이 바로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야 이제 수술도 아닌 시술 정도로 취급받는 21세기 현실은 둘째 친다. 이 정도면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는 손 의원 지지자의 말을 빌려 논하자면 저들은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할 타인의 외모를 두고,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할 타인의 외모를 두고, 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완전히 비꼬은 겁니다. 네. 조은산이 언급한 두 인사는 바로, 손 의원과 전손전 의원과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를 얘기합니다. 아마 시청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손혜원, 진혜원, 네. 손혜원, 진혜원. 뭔가 비슷한 이름입니까? 아,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조은산이 언급한 두 인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란 걸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손전 의원은 앞서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김 씨의 과거 학창 시절 사진하고 최근 사진을 나란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비교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얼굴이 변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커진가? 어떻게 눈동자가 커집니까? 고등학교 학생의 그 눈동자와 그 눈동자가 어떻게 커지냐 이거죠. 눈동자는 이미 고등학교 학생 되면 발육이 다 돼서 눈동자 딱 크기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 눈동자가 커지냐 이 말이에요. 눈동자가 커졌다는 겁니다.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유식하지 못한 그 글이 말이겠습니까? 아, 얼마나 증오감이 생겼으면 이렇게 말을 지어낼까요? 예. 그리고 고등학생 때 얼굴과 대학생 때 얼굴과 또 결혼해서 얼굴이 딱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 할때 모습들이 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보톡스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다 없잖아요. 여성들은 대부분 한두 번은 맞아 본다고들 흔히들 얘기들이 있죠, 속설이. 아니, 그런 것, 또 뭐, 쌍꺼풀이 없으면 쌍꺼풀 수술도 하고 하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들 이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 정말 그런 일들을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야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불쾌하니까 조은산 씨가 나서서 오죽하면 고생대 생물들이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 조은산이 언급한 두 인사, 오죽하면 고생대 생물. 보니까 가만히 검색해서 이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아, 고생대 생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생대 생물처럼 보였다는, 그런 느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궁금해진 나는 급히 검색지를 해서 두 사람 용모를 이렇게 접해봤더니, 아, 이거 견적도 안 나온 고생대 생물들이 바로 거기 있었다. 이렇게,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란 사실을 손혜원과 진혜원 검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쌍꺼풀 수술이야. 이제 수술도 아닌 시술 정도로 취급받는 21세기 현실은 둘째 친다. 이 정도면 다시 태는 것 같다는 손이원 지지자 말을 빌려 논하자면, 손이원 지지자 누군가, 바로 진혜원 검사 말을 빌려 논하자면, 저들은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할 타인의 외모를 두고 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조은산이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텐데, 특히 진 검사는 댓글을 통해 가지고 입술 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래 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 턱이 앞으로 가고 왔다 갔다 무슨 뭐 뒤집어졌고 뭐고 그걸 연구를 합니까? 아니,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마 독자들이 무슨 말 뜻인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혼자서 예술을 하고 있습니까? 창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러다가 짜잔짠짠 하고 이제 김건희 씨가 나타나면 뒤로들 다 이렇게 자빠지는 겁니까? 두 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그때 그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두 분이 또 그때 페이스북에다 무슨 글을 쓸까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혹시 고발당하지는 않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마도 손혜원 씨, 진혜원 씨좀 걱정이 될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